내 혈액을 망치는 음식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만 손을 놓을 수가 없을 뿐이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적게 먹도록 식습관을 바꿔보자. 첫째,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 튀김, 팝콘, 도넛, 케이크 등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혈액을 오염시킨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든 지방을 말한다. 트랜스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는데 혈액이 탁해진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간호사 건강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에 따라 5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섭취군은 가장 낮은 섭취군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1.33배 증가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트랜스 지방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둘째, 참기 힘든 가공육. 햄 싫어하는 이가 있을까 싶다. 좀 더 건강한 소세지나 햄을 찾지만 궁극적으로는 먹지 않는 것이 이롭다. 가공육은 살코기가 아닌 지방 부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대부분은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나트륨을 첨가하는데 이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기도 한다.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포에 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고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오른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베이컨,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을 하루 50g 섭취할 때마다 관상동맥 심질환 위험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육은 일주일에 50g 이상 넘게 섭취해선 안 된다. 셋째, 정제된 곡물. 정제된 곡물은 곡류의 속껍질까지 벗겨낸 것을 말한다. 흰쌀, 밀가루가 대표적이다. 흰밥과 국수, 빵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무조건 끊어야 할 음식들이다. 정제된 곡류는 당분자 한 개로 이루어진 단순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당은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 체내 혈당을 급격히 높인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방해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당뇨병, 비만 위험이 커져 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